지금까지 텃세로 알려진 노랑턱 메스의 일부가 철새로 이동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날려보낸 노랑턱 메스가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란색 턱에 멋진 머리 모양을 한 노랑턱 메스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 때 떨어진 벼 이삭을 날카로운 부리로 야무지게 쪼아 먹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흑산도에서 이 노랑턱 메스에 가락지를 끼워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4개월 만에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발견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흑산도에서 중국 헤이룽장성까지 거리는 약 1200km. 지금까지 텃새지만 일부 개체는 철새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돼 왔는데 노랑턱 메스가 번식을 위해 실제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철새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새들의 서식지 보전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중국 남동부와 타이완에서 날아온 노랑턱 메스가 한국을 거쳐 중국 북동부 사이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확인이 노랑턱 메스를 포함한 철새들의 이동 전략과 수명, 서식지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경로 확인을 통해 노랑턱 메스가 어떤 서식지를 이용하고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지역을 먼저 보존해야 하는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